오늘 지금 다섯 물 됐다는 거예요. 다섯 물이요? 아, 이 위에도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크네요. 사실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추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대우면의 한길만 주임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요, 평택에서 아주 유명한 농튜버시죠. 평택에서 이분 모르면 단첩이죠, 거의. 톨바이농원의 송보달 사장님의 고추밭에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잘 지내셨어요. 벌써 아, 예.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저희가 오늘 고추밭에 나왔는데요. 예. 워낙 고추가 많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 지금 이게 몇 물째 지금? 오늘 지금 다섯 물 됐다는 거예요. 다섯 물이요? 네, 다섯 물. 우린 좀 많이 땄어요. 다섯 물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보통 고추 이렇게 수확하시는 거 보면 뭐 보통 두세 물, 그 다음에 많으면 네 물이 이제 끝물으로 알고 있는데. 아, 우리는 이제 조그만 밭에 워낙 많이 달려가지고 어느 정도 따고 보통 한 일주일 간격으로 따는 건데 우리는 거의 4일 어느 정도 따고 그냥 좀 남겨놓고 그 건조기에 들어가는 양만 그렇게 딴 거죠. 그래서 다섯 물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원래는 한 네 물 정도나 마찬가지죠. 아, 네물 정도. 네. 손에 쥐고 계시는 고추가 네. 범상치 않네요, 지금. 네, 지금 네물, 우리는 그냥 엉성하게 한든 다섯 물인데도 고추가 진짜 많이 달렸어요. 원래 끝물로 갈수록 고추가 쪼만해지는 거죠? 이게? 많이 작아지죠, 많이. 그리고 여기는 간주가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적어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지금 여기 고추가 여기 한번 고추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위에 가지로 해가지고 아, 이 네. 위에도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네. 크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 비 왔으니까. 뭐 이 위에까지 계속 꽃피잖아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 위에도 다 고추들이 네, 다 달려있어요. 위로가 이제 잘못하면 위쪽으로는 이제 낙과 고추가 낙과돼가지고 예, 거의 떨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줄을 그만 치고 싶은데 줄을 한번 이거 더 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아 이거 네. 더 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아, 고추대가 그러네요. 야, 진짜 여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렸네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매년 이렇게 많이 달리셨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고추에 대한 공부를 고추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작물이든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갖다 계속 제가 알게 되고. 뭐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대유를 알게 돼서 오. 또 올해 고추 고운기에도 이제 낙과되는 게 별로 없었고 저희 제품 어떤 거 쓰셨었죠? 저희가 고추 낙과 스톱하고 고추 낙과 스톱? 네, 그다음에 이제 총진싹 진딧물하고 총체하고 싹 없어지는 거 맞아 총진싹. 맞아 네, 그래서 총진싹이에요 네, 총진싹 그거. 특히 뭐 고추 낙과 스톱에 대해서는 뭐 따로 영상을 올려주시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네, 근데 유튜브에. 사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운기에도 사실 여기 한번 저 바닥 보시면 그 고추밭에 이제 가서 고추 낙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확인하려면 바닥을 보면 되거든요. 고추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죠? 네, 일반적이지 않죠. 대단합니다. 지금 네. 역시 솔바이농원 사장님의 고추밭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알찬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고추 낙과 스톱을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횟수나 뭐 시기나 거의 5일에 한 번 정도 우리는 5일에 한 번. 네. 그거 하고 이제 뭐 또 다른 그 잘자람이라고 해조 추출물 있거든요. 그거 하고 네. 섞어서 좀 작을 때는 그때 이제 병충해 그 살충제 뭐 진드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우열 갖다가 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총질싹 갖다가 또 해도 거의 뭐 발생이 거의 안 됐어요. 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네, 좋습니다. 연면시비를 해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파리도 일단은 네.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네. 이파리도 일단은 거의 진녹색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다 아주 진한 녹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그 새순이 막 새순이 또 나네요.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되게 건강한 뿌리가 되게 건강하다는 거. 대유에서 저희 낙과 스톱을 사용하시고 나서 뭐 다른 농가에서도 막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나요? 저거는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면 솔바이농을 추천해가지고 고운기에도 대유 낙과 써가지고 그 고추 이렇게 꽃도 잘 피고 뭐 고추 떨어지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 분들은 하여튼 고맙다고 그런 분들은 진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댓글에 그렇게 다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솔바이 농원에 나와가지고 지금 실제로 고추가 얼마나 잘 열렸는지 또 정말 낙과가 안 됐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장님의 노력과 또
모든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은 같이 하면 제가 대유맨 치면 구독 한 번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유맨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